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12월 마지막 주가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증시는 소폭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 0.1% 상승, 코스닥은 0.5% 상승으로 그나마 조금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지수는 조금 나빴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 보시다시피 조금 특이하죠.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둘 다 더 많은 흐름, 그리고 코스닥은 0.5%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상승보다 하락이 거의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편중된 상승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애매한 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와중에 코스피는 양봉을 때우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60일선 아래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도는 좋았습니다. 개인 6천억 매도, 외국인 400억 매도, 기관 6,600억 매수, 그리고 연기금 100억 매도합니다. 최근 들어 금융투자가 대규모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외국인은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그러한 애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주면 이제 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해가 바뀌면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이 돌아오는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연기금 무엇을 사는가? 한국항공우주, 롯데케미칼, KT, SK, 금호석유를 매수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전부 다 눈치보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큰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율은 그 와중에 8.5원 하락해 1275.5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했고 참고로 항셍은 휴장이었습니다. 니케이 0.6% 상승, 상해 0.6% 상승. 오늘의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4천억대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옵션은 조금 나빴습니다. 콜옵션은 매도, 그 다음에 풋옵션은 매수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코스닥 인버스, 고버스, 코덱스 200, KB금융, 신한지주, 두산퓨얼셀, 대한항공, SK이닉스, 미래나노텍, LG노텍, 한국테크놀로지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삼바, 삼천리, 한국항공우주, KTNG, 카카오페이, 나무가, 오스템임플란트, 두산에너빌티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삼성SDI, 한국항공우주, LG화학, 포스코케미칼, 현대로템, 기아, LNF, FNF, SK이닉스를 매수합니다. 주일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홍콩이 휴장이고, 그리고 내일 또 영국과 홍콩이 휴장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의 신작 게임이죠. TL 프리뷰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제약, 셀트리온 그룹, 임플란트. 제약 코로나 관련주가 계속 변동성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급증, 그리고 감기약 품귀 현상이 경남 제약 8% 상승, 일동 제약 2% 상승, 서울 제약 2% 상승, 삼화 제약 4% 상승, 샤페론 1.8% 상승, 그리고 시젠 4.6%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우크라의 허주마 50억 규모 공급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6%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3% 상승, 임플란트가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중국에서 VBP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 임플란트 업체 경쟁력 확보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4% 상승, 레이 6% 상승, 바텍 3% 상승, 벤티움 1.7% 상승합니다. 임플란트 관련주의 차트가 꽤나 좋은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LG노텍이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6% 상승, 나무가 19% 상승, 저가항공사가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연말 일본 여행객 증가, 그리고 국제선 여객수가 국내선 여객수를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티웨이항공 3% 상승, 에어부산 8% 급등, 우주항공 관련주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2.6% 상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4% 상승,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챗GPT 관련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솔트룩스 5% 상승, C랩 4% 상승. 그 반면 콘텐츠 관련주는 오늘 급락했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이 종영 을 했는데 그런데 조금 마음에 드는 결말이 아니다, 이러한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레몬레인 4.8% 급락, 콘텐트리 중앙 4% 하락, 다월 인베스트먼트가 13% 급등합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피인수, 그러니까 합병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의 상승. 그 반면 똑같은 소식이죠. 바로 다른 회사의 피인수가 되는 기업인 CIS는 오늘 13% 급락합니다. SFA라는 기업에게 합병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대감이 조금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기업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필터 관련주인 웹스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뇌먹는 아메바 사망자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필터 샤워기를 생산하고 있는 웹스가 조금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무상증자 소식이 나온 MDS테크 거의 상한가까지 갑니다. 1대3 무상증자 소식의 상승, CJ바이오사이언스 10%
1% 상승합니다. 면역 항암 치료제 후보물질을 미국 임상 신청을 했다. 이런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상장했던 신스틸 오늘 또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2연상에 도착하네요.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안녕.